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데요. 서울시가 탄소 중립,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손을 잡았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71%는 건물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노후 건물 22만 호, 2026년까지 100만 호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합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2만 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 등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도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6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30%, 1000만 톤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원팀을 구성했습니다. 저탄소 건물 전환을 가속화하고 교통, 에너지 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합니다. 시와 자치구가 공동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협력해서 실질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기후 재난에도 공동 대응합니다. 올해 생활밀착형 공원 30곳을 조성하고 공공, 민간개발 사업에 자연형 시설을 우선 계획하고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시간당 95mm였던 강우처리 목표를 100mm, 강남역 일대는 110mm로 높이고 대심도 배수터널 등 맞춤형 방지시설을 확충합니다. 침수 재해 약자 천여 가구는 밀착 관리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20만 가구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